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제목이 뭐예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그치, 지구 시스템 구성이네. 이 단원이 이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이에요? 다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야.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 배웠고, 이제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생명 시스템이 나와. 총 이제 우리가 12강도 시작을 했죠. 12, 13, 14, 15, 16부터 해가지고 20강까지. 총 몇 개? 8개의 소단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 단원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이제 체계라는 거죠, 체계.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이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거의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의 시스템.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겠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어? 그렇죠. 바로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이 태양으로부터 이게 자꾸 들어가네. 아,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태양으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지구의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죠. 태양의 뭐에 의해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 이 태양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도 거기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좀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죠. 그치? 네.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앞에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목토, 천에 있고 여러 소행성들도 우리 구성이 있는데, 우리는 태양계의 몇 번째 행성? 세 번째 행성이죠. 지구의 앞에는 누가 있고? 금성이 위치해 있고, 그 뒤엔 누가 있어요? 화성이 위치해 있죠. 이게 우리 지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린 태양으로부터 무슨 에너지를 받아? 무슨 에너지? 그치. 태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죠. 이를 이 태양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지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한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또 공전을 하게 되죠.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근데 이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어디만 살아? 지구. 지구만 살고 있죠. 그럼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걸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관계가 어디냐면 태양으로부터 거리에서 딱 그 지구가 걸쳐진 딱 이 범위에만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왜 태양계 중에서 지구에만 생명을 살 수 있는가, 또한 다른 혹시 이런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 태양계 말고 그렇다면 거기서 생명체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또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그건 생명가능지대라는 건데, 자,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항성, 별으로부터 항성으로부터 생명체가 존재하기
존재하기 적합한 위치 이걸 우리는 생명 간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생명 간지대의 조건은 뭐냐?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뭐가 있었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원시 바다로부터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체 구성 요건 중에 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죠. 사원에서 물이 액체 상태예요. 그럼 금성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금성은 어떤 상태? 금성은 수증기야, 수증기. 태양이랑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태양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얼음이 있어요. 고체 상태의 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딱 지구만 적당하게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항성. 항성의 질량이 어때야 되냐면, 어때야 될 것 같아?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큰. 아니요, 적당하게 좋습니다. 항성의 질량이 적당해요. 크고 작으면 좋을 것 같잖아. 크고 작은 별들의 문제점을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가 태양의 항성이니까. 자, 항성이 어떻게 그럼 에너지를 얻어요? 항성 에너지를 얻는 방법. 어떻게 항성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까? 뭐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 에너지를 얻죠. 그치? 자, 그럴 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항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질량이 작으면 그만큼 적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의 경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생명 간지대를 만들 때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지느냐?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생명 간지대는 훨씬 가깝겠어, 멀겠어? 훨씬 더 멀리 형성이 되겠죠. 생명 간지대가 훨씬 멀게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서 생명 간지대가 있으니까 액상태 물만 있다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생명체가 이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질량이 커지면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 그치? 별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태양의 10배, 15배, 20배만 되더라도 이 항성의 수명이 얼마 되냐? 한 1500만 년? 1500만 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돼요. 근데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한 건 38억 년 전후예요. 35억 년 전후예요. 몇억 년이 지나야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냐면 초기의 원핵생. 초기의 원핵생. 굉장히 그 세균이나 이런 애들. 그래야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별의 수명이 짧으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때까지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 없어?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을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명체가 없어. 생명체 있다 없다? 그러면 질량이 작으면 별의 수명이 기니까 생명체 탄생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질량이 작은 별들. 질량이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자 봐봐요. 별이 있어. 그럴 때 생명 정지는 멀리 안 가까이. 멀리 안 가까이. 그치, 매우 가까이 생겨나는 거지. 가까이 생명 방지대가 생겨나게. 그럼 이번에는 별의 수명도 길겠다. 생명체 탄생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겠네요. 근데 이번에도 생명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냐?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행성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져 버려요. 그럼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은 게 생명체 탄생하지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달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달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계속 뭐만 보여? 한쪽 면만 보이죠. 한쪽 면만. 한쪽 면만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야? 내가 유진이를 바라보면서 유진이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지. 유진이 죽고 딱 깨는데 내 앞모습 보여. 내 뒤에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죠. 이 행성이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봐요. 그럼 계속 한쪽은 뭐야? 낮. 등짝은 계속 밤이겠지. 그치? 그러면 너무 뭐가 커지는 거야? 일교차가 너무 커지는 거야. 애초에 낮과 밤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을 경우에는 낮과 밤이라는 게 낮과 밤이라는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교차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성의 질량은 적당한 게 좋은 거지. 딱 어느 정도. 태양 크기만 하고 딱 지구 정도의 거리에 행성이 또한 존재해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이 생명체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또한 네 번째 자기장이 있어서 자기장에 의한 내부 보호가 가능해져야 돼. 우리가 그냥 태양을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태양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전자기, 자기 폭풍이 불어와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 외부에는 벤 엘런데라고 하는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도넛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벤 엘런데가 태양풍으로도 지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안전한 거지. 만약에 이 외부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을 보는 즉시 피폭당해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방사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지. 지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명체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놀라운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푸른별 지구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나요?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각각의 권역. 자, 일단 직권이 있고 뭘 읽는 거야 대체? 직권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그렇지, 기권이 있죠. 수권. 그렇지, 수권. 다음에 생물권. 또 뭐 있어요? 외권 있어요,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의 권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지구 시스템 간에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가? 여기를 봐야겠죠.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제일 먼저는 뭐에 대해서? 1번 뭐에 대해? 직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땅이죠. 땅입니다, 땅. 땅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구의 내부를 이렇게 K자를 딱 잘라보면 몇 개의 층으로? 네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각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가장 넓은 층은 멘틀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외핵이 있고요. 마지막 지구 중심부에는 내핵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각각의 물질의 상태를 보자면 지각은 어떤 상태? 고체 상태이고요. 멘틀도 역시 고체입니다. 하지만 외핵은 액체. 그리고 내핵은 역시 고체로 되어 있는데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 확인을 한 걸까? 그건 아니고 뭘 이용해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때 각각의 경계면이 있는데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거나 혹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경계면을 만들었어요. 그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하느냐?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히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핵과 멘틀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사람. 그 다음 외핵과 내핵 사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여자 과학자 레만 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핵은 액체인데 내핵은 고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력이 세요. 그래서 고체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자, 이 외핵과 내핵은 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다? 아까 시험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주로 뭘로 되어 있다? 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외핵은 무거운 물질,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N 쓴 거 보고 나트륨이라고 그랬죠? 아닌가요? 니켈. 자, 여기 멘틀과 지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겠지. 이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 물질이잖아요. 액체 물질. 그래서 외핵으로부터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외핵의 대류와 그 다음에 지구 자체의 자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너무 이론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야? 직권의 구성 요소이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어디? 지각 있잖아, 지각. 이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있었죠. 제일 많은 게 뭐? 산소. 그 다음 뭐예요? 규소. 알루미늄. 그 다음, 철. 그 다음 뭐 있어? 칼륨. 나트륨.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걸 뭐라 그래?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지만 지각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8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대한 이야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서 볼까요? 두 번째는 어디? 기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부업 이거 아니죠? 기권, 공기의 권역인데 기권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기권 어떻게 구별해? 기권 구별하는 기준이 뭐야? 그렇지. 어디에 따른? 뭐에 따른 온도?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죠. 그렇지? 총 몇 개의 층으로? 네 개의 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온도 분포를 보자면 어떻게 돼? 올라갈수록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쭉 낮아졌다가 쭉 올라가죠. 네 개의 층. 가장 아래층은 뭐예요? 대류권. 그 다음 성층권. 그 다음은 중간권. 그 위는 열권. 우리가 열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분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대류권 같은 경우는 왜 올라올 수 온도가 낮아져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아래쪽이 온도가 높죠. 지구에서 에너지 복사가 일어나니까. 그쵸? 그래서 낮아졌다가 왜 성층권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 중간에 뭐가 있어? 그치, 오존층이 있더라라는 거고, 중간권은 다시 이제 온도가 낮아졌다가 열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오로라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기 때문이죠. 이런 특성이 있더라. 대류권은 특징이 뭐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더라? 기상현상이 일어나더라.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더라. 중간권은 가끔 뭐 나와? 유성 날아오죠? 열권은 뭐 있고? 오로라가 있더라. 오로라 생긴 이유는 지구의 자기장 때문이에요. 알겠죠? 피곤해? 맨날 피곤해서 어떡합니까? 기권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요 구성 계기는 어떻게 돼? 제일 많은 건 뭐?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고, 그 다음에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솔직히 아르곤은 잘 안 쓰이니까. 이거 잘 안 쓰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권 같은 경우는 대류권에 거의 70에서 80%의 대기들이 몰려있어요. 왜냐면 아래로 올수록 중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아래쪽은 균질권, 위쪽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비균질권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에요? 여기는 숙권이면 숙권. 숙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뭐와 뭐? 해수와 담수로 나뉘어요. 해수와 담수. 그치? 해수와 담수인데, 해수는 주로 이제 뭐, 바다지, 바다. 해수는 전부 바다 얘기하는 거고, 담수는 뭐뭐 있어? 가을. 그 전에, 제일 많은 거. 빙하가 제일 많죠. 아.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이나 호수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더라? 담수에 포함이 되더라 라는 거고, 이러한 담수들과 자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어? 해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 많이 들어있고, 담수는 칼슘 이온이나 탄산이온이 많이 들어있죠. 그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라는 건데, 자, 이제 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육수에서는
담새는 빙하이기 때문에 이 빙하를 녹여보면 이제 빙하의 이제 나이테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옛날에 기상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생명체 살았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고 바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 수온에 따른 수직분포와 수평분포 수직분포와 수평분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바다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깊이가 있을 때 여기가 온도 여기가 수심이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있는 부분은 어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수온에 따른 수직분포인데 자, 그럴 때 얘가 온도가 비슷한 지점 여기 우린 뭐라 그래? 여기는 뭐라 불러? 혼합층이라고 하죠. 얘가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이야? 태양에너지의 정도가 높지만 또 뭐가 불어? 바람 그치? 바람이 불더라 그 바람에 의해 해수가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하더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라 그래? 수온 약층이죠 여긴 뭐가 없어? 바람이 없어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나온 거고 여기는 심해층이죠 심해층 심해층은 왜 온도가 비슷해? 그는 태양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해 정도 가면은 태양빛이 없어 그렇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뭐 초롱하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솔직히 인간이 심해까지 내려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올라온 심해 생명체들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 되게 험성하게 생겼는데 많고 그런 게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이죠 아직은 좀 미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냥 위도에 따라서 좀 우리가 분포를 본다면 위도에 따른 분포를 본다면 이거 저희 적도 지역이라고 할 때 여기 30도 양옆을 뭐 60도 이렇게 나눠 본다면 어떻게 나눠 볼 수가 있느냐 자 먼저 우리가 혼합층의 분포를 살펴본다면 혼합층 혼합층은 어떻게 분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혼합층이 분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좀 더 깊어? 중위도 지역이 좀 더 깊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여기 되고 여기가 이제 0도죠 0도 적도 지역은 어때?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 중위도는 바람이 세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쪽까지 혼합층이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 수온약층의 분포를 본다면 수온약층도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형태를 띕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로 결정이 되는 거고 수온약층은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가나하냐 아니면 거의 이제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약간 이러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 생물권 봐야겠지, 생물권. 생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생명체 어디서 탄생했어? 원시 바다에서 바다가 아니라 원시 바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생명체 같은 경우는 원시 바다 생명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 당시의 생명체는 어떠한 형태였냐면 일단 세포 구조는 원핵세포라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원핵세포라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무산소 호흡했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 이때 당시의 생명체는 어떤 특성이냐면 바닷물에 바닷물 속에 유기물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풍부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영양분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었습니다. 이게 원시바다에서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일단 뭐는 뭘로 무산소호흡을 하던 이 생명체가 뭘로 갈아탔냐면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바뀌게 되었고요.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원핵세포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에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 진핵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생명체는 단세포였어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였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좀 더 분화가 되는 다세포로서 진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특히 생명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오존층의 형성이에요. 그로 인해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이 되었고 그때부터 생명체는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바다가 아니라 육상 생명체를 이제부터 등장하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뭐다? 생물권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 오존층 있잖아요. 오존층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어? 원래 무산소 호흡을 하던 이 생명체가 뭘로 갈아탔냐면 원래 종속 영양 생명체가 이제 독립 영양 생명체로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을 하면서 독립 영양 생물이 뭘 만들어냈냐면 O2를 생산을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도 O2가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O2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게 이제 뭘 만든 거야? 오존층을 만들어낸 거지. 생명체가 출현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면서 대기의 구성을 바꿔버렸고 그로 인해 또 생명체가 다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변화의 과정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는 외권이 있어요. 외권. 외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 바깥에 있는 전리층과 지구 자기장을 얘기하는 건데 외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외부의 자기장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외부 자기장을 벤 엘런드라고 해요. 벤 엘런드라고 해요. 이 자기장 아까 왜 형성된다고 그랬어? 외핵의 대비에 의해서 자기는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 들고 있으면 어때? 위쪽이 무슨 극? N극으로 표시가 되잖아. 왜 그래? 자북은 S극. 자남은 무슨 극이니까? N극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외권이 하는 역할은 뭐냐? 외권이 하는 역할은 얘네가 뭘 해줘? 유해한 자외선이나 태양풍을 차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차단을 해줘요. 그리고 또한 전리층
전리층이라는 곳인데 이 전리층에서 무선 통신을 하는 거죠. 이게 외부 자기장의 역할이고 이 외부 자기장은 철새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각각의 권역들의 특성인데 이 권역들이 각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합니까? 상호간에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요걸 잠깐 볼까 합니다. 요걸 잠깐 볼까 해요. 일단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나 에너지가 서로 뭐하는 거냐면 출입을 하는 거야. 물질 에너지가 모두 출입하는 건 열린 계라고 해요. 열린 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구계라고 하는 건 열린 계를 이야기합니다. 열린 계.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물질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닫힌 게 물질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는 이런 세계를 고립계라고 그래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는 열린 게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 다 그냥 열린 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런 상호작용이 뭐가 있냐면 중간부에 일단 생물권을 놓고 생물권을 놔두고 각자의 권역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쪽은 이제 수권.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기권을.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뭐가 되겠어? 직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얘네들이 이제 서로 뭐 하는 거냐면, 서로 화살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물질이나 에너지가 서로 출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더라.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라 태양빛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외권으로 또 에너지를 내보내셔야 되고 이런 관계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각각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상호작용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하나씩 보자면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 화산폭발. 이거는 어디와 관련 있는 걸까요? 화산폭발 어디와 어디 간에? 자 일단 어디? 네. 화산폭발은 직권에서 일어나죠.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다 어디로 날아가? 직권에서 어디로 날아가? 기권. 그치 기권으로 가죠. 그러면 화산폭발은 어디와 어디에?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태풍. 태풍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기권에서. 기권이라. 일단은 태풍 만들어진 건 수권에서 만들어지죠. 수권에서. 수증기의 잠열에 의해서 얘가 이제 수직상승하다 보니까 응결이 돼서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죠. 수권과 어디? 기권 간의 관계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적조현상. 적조현상은 어디랑 어디일까요? 강? 거기 녹조. 일단 생물권이랑 바다에서 하는 게 적조죠. 생물권과 어디 간에? 습관과의 관계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석회암 동굴. 이건 어디랑 어디일까요? 직권이랑. 직권이랑. 아 여기는 아니죠. 빨간색이죠. 자 직권이랑 어디일까요? 외권? 왜 외권? 외권은 우주 쪽인데. 아, 생물권? 습관이죠, 습관.
석회암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 지하수가 흐르면서 암석을 녹이는 거야. 암석이 녹이면서 거기 구멍이 뚫리면 석회암 동굴은 직권과 수권의 역할을 했더라. 라는 거 또 뭐 있을까? 생물권이 많이 안 나서 생물권 봅시다. 뭐? 호흡이나 광합성. 이건 어디일까요? 월권이랑 생물권이랑 네? 외권은 왜 자꾸 외권이 나오죠? 아, 생물권이랑 어디? 기권이죠, 기권. 왜? 대기의 구성이 바뀌잖아. 산소,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많이 하면 이산소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권과 기권 간의 관계가 있고, 하나 뭐가 없을까요? 생물권, 수권, 생물권, 기권. 생물권, 직권이 없네. 생물권, 직권. 뭐 있을까요? 생물권, 직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석탄이나 석유 생성은 어떻게 돼요? 석탄이나 석유 생성되는 건 어떤 원리에 생성이 됩니까? 생명체들이 땅에 묻히면서 석탄 석유가 만들어지죠.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생물권과 어디와의? 직권. 생물권과 그치 직권과의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오로라 이런 거는 어디? 외권이죠. 외권. 오로라 같은 경우는 외권에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지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다.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더라. 각각의 권역들이 뭐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야. 되게 재밌는 게 솔직히 화산 폭발이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요. 근데 태풍은 왜 일어나는 걸까? 태양빛에 의한 수증기 잠립, 수증기 상승이죠. 적조는 태양이 많이 비추니까 유기물을 많이, 영양분 많이,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석회암 동굴이 수권에 대한 얘기이지만 호흡광합성, 태양, 석탄석유 생성 이것도 결과적으로 유기물을 합성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축적하는 거야. 거의 모든 영향은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 할 거냐면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에너지 근원의 대부분 다 뭐냐? 99.99%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에 정말 미약하게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있어. 조력, 달, 그리고 지구 내부 이러한 영향까지를 보게 된다는 거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렵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